어쨌든 간에 우리 사단법인 독태 전국연합 107번째 전국 지부를 창단하는 대전시 중구주의 이승용 우리 지부장님과 정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강현숙 여성위원장, 정경수 교육공과위원장, 이용구 대외협력위원장, 그 다음에 황영진 홍보위원장, 그 다음에 조성훈 봉사위원장인가요? 봉사위원장, 그 다음에 김청원 자문위원장, 그 다음에 이광수 환경감시단장, 선희대 녹색사업본부 위원장님께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준비하시지만. 이 모임을 추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저희 단체인데, 인화단결하자, 소통하자, 회원간의 친선통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 단체를 꿈꿉니다. 저희 단체는 아까 연역에서 우리 강성준 부회장이 설명을 할 때 화면이 좁아가지고 설명이 다 못 봤는데, 역사는 26년이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환경단체가 법인으로 해서 전국에 107개 지부 약 6만 8천여 명의 단체를 끌고 가는 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단체 회장을 맡을 때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24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꾸 없앴고 비리가 많아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환경단체 보조금 때문에 많이 축소를 했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축소를 해서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저 결과는 아니고, 한 며칠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현재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24개밖에 안 됩니다. 220개 정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국고보조금 횡령, 국고보조금 남발, 그 다음에 모체도 없는 사무실, 기타 등에서 많은 단체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단체는 유일하게 2022년과 2021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1등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1년을 제가 쉬었습니다. 이유는 전국에 107개 정도 지부주의를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한 군데를 일주일에 한 번을 가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있는 단체, 무명무실한 단체가 너무 많아서 작년 1년 동안은 저희 단체가 행사를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분도 2023년도 영상을 잠깐 보셨을 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작년 그전에 비하면은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발대식이 우리 대전 중구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대전 유성구주회가 발대식을 하고, 4월 달에 대전 대덕구주회가 또 발대식을 합니다. 충청도 대전에 5개의 주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환경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대전에 제가 일단은 학교를 여기서 나왔다는 거, 제가 지하 학교를 태우고 싫어하는데, 그리고 저희 단체 교육을 담당하는 이용규 우송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단체 지도위원으로 계셔서 대전을 제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 중구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딱딱하죠? 지금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드시겠어요? 네. 배고프시죠? 네. 조금만 기다리죠. 자, 오늘 제가 웃으면서 한 소리인데, 지금도 도착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충주, 청주, 논산, 계룡, 서천 지부에서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면은 이름을 다 외우는데, 오늘은 제가 좀 두서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못 외우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소개자가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뒤에서부터 우리 이승우 대전 트리봉사단 은행 지점장이 맞죠? 박사모님 인사할 때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고 옆에가
저 김승철이 충남 서산군지부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서산의 이현준 저기 우리 저 국가위원장 맞죠?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안산